제가 보통 요리할 때 좀 깨끗하게 하는데 오늘 정말 바빠가지고. 정아가 저를 위해서 차려준 음식인데 얼마나 뚝딱뚝딱 하는지. 곤약밥, 된장찌개, 샐러드, 치즈 계란말이, 불고기까지. 슈퍼야. 어때? 찌개? 내가 무수조개를 넣은 거는 처음 해봤어. 진짜 맛있다. 언니. 우와. 유리야. 오늘, 아, 우리 조용 받자. 오늘 유리 유튜브에 와서 촬영을 했어요. 소라 언니로 오늘 촬영 봤어요. 멋쟁이. 멋쟁이. 유리는 너무 센스 있고. 네. 어떻게 말을 잘하니? 말 잘해요. 오늘 유독 잘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당이 떨어져요. 진짜 당 떨어졌어? 혼자서 막 모든 거 다 나르고 다 닦고. 저랑 아주 각별한 두 PD님이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저의 참고서 같은 분들. 저의 네이버 이소라. 여기 미에서 솔 넘어가는 부분이 항상 어색해. 세게 친다기보다 은근하게 약간 시간도 조금 더 있어주고 다이나믹도 약간 작게. 라이브예요? 누나 채널이에요. 누나 안녕. 아, 예, 누나 채널. 누나. 아. 아, 여기 다 지금 반가워. 내 후배들 아니에요. 나한테 유튜브 시작한 사람. 그러네. 아니, 진짜 그건 그러네. 잠깐만. 아, 지금. 어, 시원하다. 머리 묶으니까. 양평 캠프장에 왔거든요. 여기 진짜 좋아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가족들하고 오면 진짜 딱이겠죠. 라이브 하누나? 아니. 라이브. 인사해줘. 네, 우리 데리고 라이브 하기가 싫대? 아, 아니. 인사하자. 인사? 어떻게 큰절로요? 대포TV 생방송을 이제 조만간 라이브를 하면서
한번 불꽃같이 시작해보려고. 캡콘 TV를 보면 좋은 게 힐링이 돼요. 이수근 채널 구독자에서 이근님도요. 토마토를 많이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캡콘은 내 채널을 봐야 돼. 먹어봤더니 오케이. 오늘 두 분하고 제가 너무 행복한 여행을 했어요.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누나 피부가 여러분들 장난 아니에요. 누나 지금 가까이서 보면 더 놀랄 거예요. 진짜 완전 놀라실 거예요. 누나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시죠? 아, 이렇게 몰라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 정보를 공유해. 라이브 녹화야. 아니야, 무슨 녹화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집에 싸우고 한 거.